그리고 예쁘게 꾸미는 거, 이게 제일 힘든데, 정원 의뢰 오셔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이쁘게 해주세요. 잘해주세요.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쁘게와 잘은 내 기준이잖아요. 사실 분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대신 중요한 거는, 이쁘게 자리, 남 보일 때 이쁘게 자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원을 갖는 이유가 내 욕구 충족인데, 남들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하면 그건 모델하우스죠. 실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자기네 집 정원을 한번 보여준다 해서 나중에 봤는데, 잔디밭에 소나무 하나 딱 심어져 있어요. 근데 엄청 자랑을 하세요. 칭찬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칭찬을 해드릴 거야? 해드렸을까요? 잔디 관리 진짜 잘하셨네요. 근데 그분이 왜 그걸 그렇게 좋아하시냐면요. 몸이 안 좋아서 지방으로, 그러니까 그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그분이 소나무를 원래도 좋아하셨대요. 근데 마음에 드는 소나무가 없어가지고, 정말 안 가보신 데가 없대요.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소나무를 딱 하나 골라서 심으셨는데, 문제는 다른 거를 심으면 얘가 가려질까봐. 정원 한가운데. 얘 하나 딱 심으셨어요. 왜냐면 온 집안에서 얘가 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거실에서도 보이고, 안방에서도 보이고, 그 정원 나와도 보이고. 근데 진짜 웃긴 건 이분이 정원에서 오래 생활해서 좋아지신 건지, 진짜 이 소나무 때문에 좋아지는지 모르지만 건강이 진짜 좋아지셨어요. 그분한테 가장 이쁘고 잘 만드는 정원은 그 정원이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의뢰를 했어봐요. 제가 그 정원을 만들었겠어요? 소나무 가운데 심지 마세요. 저는 분명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소나무가 가운데 있으면 중심이 한가운데로 모여가지고요. 정원 나머지는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 주관으로 이쁘고 좋은 정원을 꾸미시라는 거예요. 한동안은 정원도 유행했다 그랬죠. 우리나라 정원 한동안은 유럽형 정원이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또 한동안은 자연스러운 게 좋다고 또 한국 정원이 되게 많이 유행했었어요. 장독대 해가지고 실제 쓰기도 하고 장독대로 쓰신 분도 있고요. 그냥 장식으로 장독대를 만드신 분들도 있어요. 요런 거는 장식이에요. 얘는 실제 쓸 수도 있고 장식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제가? 장독대 이렇게 흙에다 바로 놓으시면 안 돼요. 그 독이 사가요. 그래서 장독대는 이렇게 올려놓거나 여기 그냥 놔두더라도, 아유, 없네. 그 사진 하나가 빠졌네요. 그냥 놔두더라도 돌 위에 올려놓거나 그래야 돼요. 그리고 높이 올려놓는 게더 좋아요. 이유는 벌레 같은 게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되도록이면 땅에서 띄워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유실수, 열매 열리는 나무 웬만하면 심지 마세요. 벌레들이 꼬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위생이, 그 장독대는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위생 생각하면 주변에 웬만하면 큰 나무 심지 마시고, 큰 나무도 왜냐면 그 햇빛 그늘 가려지면 안 되니까. 뒤쪽으로 그늘 지는 건 괜찮은데 앞쪽에서 그늘 지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요런 장독대가 막 유행하다가 서양식 유행할 때는 이 테라코타 화분이 또 되게 많이 유행했었어요. 저게 사실 되게 안 비싸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테라코타 화분이 되게 비싸요. 원래는 흙 그냥 굽, 한번 구운 거잖아요. 유학도 안 바르고. 근데 왜 비싼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르는 거. 텃밭에 이렇게 놓으면 제일 편해요. 손도 덜 가고 그냥 심고 싶은 거 심었다가 거두면 되는데, 얘가 단점이 뭐냐? 겨울에. 여기는 그냥 나대지죠. 되게 보기 싫어요. 그래서 얘가 정원이 넓지 않은데 한쪽에 제가 있으면 되게 지저분해 보여요, 정원이. 그래서 요즘은 텃밭을 만들더라도 좀 이렇게 정원처럼, 그 화초 키우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겨울에도 좀 보기 싫지 않도록 하는 경우들 많고요. 여기는 테두리를 식물로 둘렸는데, 야, 안 넘어가네. 이렇게 테두리 그냥 간단하게 갖다 둘르셔도 돼요. 요런 나무 쓰실 때는 주의할 점이 있으세요. 요런 나무 쓰신다고 해서 공사장에서 파레트라는 거 갖다 쓰시지 마세요. 걔는 방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그 방부 성분이 흙 속으로 스며들어서 흙이 오염될 수도 있고요. 식물에 중금속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얘는 만약에 방부 안 된 거 쓰면 괜찮잖아요. 방부 안 된 거 쓰면 괜찮아요. 문제는 썩죠. 한 2년 정도 쓰면 얘가 썩어요. 그러면 벌레 투성이가 돼요. 그 이 방부 안 된 나무 쓰실 거면 얘가 상하기 시작하면 치워서 걔를 더 쪼개서 텁, 그 퇴비로 만드시던가 그러셔야 돼요. 그냥 놔두면 그게 양분이 될 수도 있지만 벌레들도 좋아하게 되기 때문에 그 깨끗하게 집에 벌레 안 생기게 하려면 썩기 전에 치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상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것들 쓰셔서 그냥 하셔도 되고요. 그냥 집 짓다가 남은 벽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갖다가 테두리 둘러놓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나무 같은 거 이렇게 기다란 나무들 사다가 그냥 놓으셔도 두꺼운 나무들은 그렇게 금방 상하지 않거든요. 그런 거 갖다 하셔도 돼요. 페인트통 같은 것도 많이 쓰는데. 네, 어떤 거요? 페인트통. 네, 페인트통이요. 아, 페인트통은 안 좋고요. 요거 보이시면 그 페트병, 요런 주머니도 요즘 팔아요. 벽에다 거는. 이런 거 쓰시지, 이거는 좀 구하기 어렵다 그러면 아주 쉬운 거 있어요. 그 도매에 가셔가지고요. 걸어놓는 화분 주세요 하면 요즘 뒤에 고리 달린 화분 되게 많아요. 그거 베란다에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그거 걸어놓고 쓰시는 게 제가 봤을 땐 제일 편해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손재주 좋으신 분들은 요거 한번 해보세요. 철물점 가서 PVC 파이프 있죠. PVC 파이프 구멍 뚫어가지고 세운 거예요. 여기 보면 딸기만 만들었죠. 땅 넓지 않아요. 우리 집이 땅이 좁아요. 그런 분들은 바닥에 텃밭에 놓으면 공간 되게 많이 차지하잖아요. 벽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세우면 잘 안 세워지거든요. 밑에 돌을 채우세요. 자갈. 그래야 밑에가 무거워서 잘 안 쓰러져요. 여기는 조금 더 신경 써서 그 수도 파이프 연결해서 물 따로 안 줘도 되게 해놨네요. 그리고 요런 게 가제보예요. 요런 거는 저기 이 울타리가 있어서요. 이렇게 식물로 담치기 싫다 그러신 분들은 요런 거 갖다 놓으셔도 돼요. 예. 이런 거는 한때 유행했었는데 얘는 장식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햇빛을 가려주기라나 시선을 가려주기라나 약간 장식용이죠. 기른다의 개념에서 제가 하나 더 추가한 건데, 사실은 이거는 제가 우리 집에 애완용으로 키우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한번 문화적 충격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 네덜란드에 가서 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홈스테이를 하는데 그 집에 처마 밑에 이런 대롱 같은 게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유심히 가서 봤더니 새들이 그게 날라와서 앉아서 모이를 먹고 가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이게 새들이 처음엔 날라가 그러니까 재밌어서 이렇게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한 30분을 봤더니 다람쥐도 오더라고요. 다람쥐가 지붕을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저를 한번 딱 보더니, 우리나라 다람쥐 같으면 나봤으면 도망갔겠죠. 걔가 저를 무시하고 입에다가 뭐 이만큼을 넣더니 다시 한번 저를 보고 다시 지붕을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걔는 여기가 안전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 집이. 그래서 아, 신기하다. 여기 이 주인분이 되게 자연을 생각하시는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더 신기했던 건 그 집에 중2짜리 아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한 모이통 채워놓으면 한 40cm, 50cm 되는 모이통인데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간대요. 딱 이게 거의 바닥이 보이니까 그 엄마가 그 중2짜리 아들을 막 불러요. 야, 모이 떨어졌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중2병인데 우리나라 중2병 아들한테 엄마가 야, 저것 좀 채워놔 그러면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 대답하면은 괜찮아네. 문 꽝 닫고 들어가죠.
근데 그냥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가가지고 다용도실 가서 뭘 채워놓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다. 이 나라는 중2병도 없다. 이런 신기했는데 그 엄마가 말로는 가장 어린 사람이 채운대요. 그래서 걔가 더 어렸을 땐 걔 형이 채우고 얘네들은 그게 엄마가 심부름 시킨 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엄마도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랐고 그 집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 동네 산책을 나갔더니요. 그 동네 그 집은 하나 걸려 있었거든요. 어떤 집은 갔더니 서너 개 걸려 있는 집도 있고 뭐 두 개 걸려 있는 집도 있고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동네가 좀 전원주택이 많아서 이런 걸 많이 걸어놨나 했거든요. 암스테르담을 갔는데 수도잖아요. 암스테르담 뒷골목을 이렇게 걸어다니다 보니까 그 도시에도 주택가에 그게 걸려 있는 집이 있어요. 그리고 마트를 갔더니 처음에 갔을 땐 몰랐거든요. 양파주머니 쬐끄만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양파주머니 작은 거. 거기에 건가류랑 곡식을 넣어서 파는 거예요. 이 나라는 참 곡식을 이상하게 판다.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봤더니 그게 이 모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보편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판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게 그 우리나라는 도토리도 많이 주우러 가시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다람쥐나 새들 야생동물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이미 그렇게 정원이 정원 문화가 정착이 된 나라들은 내가 키우는 거 말고 야생동물들과 자연과도 이렇게 소통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딱 했더니 우리 그 전에 다른 수업에서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새똥은 어떡하냐고. 그죠. 되게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일단 새들이 날아온다는 거는 지저분해질 확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새똥이 없을까요?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나라 분들은 마인드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한 환경에서 살 정도면 그 정도는 감수해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대신 하나만 좋지 마시면 돼요. 주차장 옆에 달아놓지 마시면 돼요. 주차장에 달아놓으면 차에다가 했잖아요. 문제는 걔가 산성이 강해서 차가 부식이 돼요. 그러니까 차 주변이 아닌 구석 어디 좀 외진 구석에다 달아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따로 교육 안 해도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면 커서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좋은 게 이 정원을 가지시는 분들은 정말 애국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택지 개발을 하면서 제일 안 좋았던 게 뭐냐면 산 같은 거 많이 깎았죠. 요즘은 그나마 택지 개발하면 공원도 만들고 산이 있으면 산 일부 남겨놓고 그래요. 근데 산의 일부만 남겨놓으니까 산이 외딴 섬이 되는 거예요. 동물들은 움직이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특히나 영역을 갖고 있잖아요. 동물들끼리는. 멧돼지들이 왜 주택가로 내려올까요? 개체수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개체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동을 못 하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여기서 새끼 나와서 얘네들이 크면 딴 데로 이동해서 자기 영역을 만들면 되는데 이제는 이동을 못 해요. 섬이 이렇게 산이 주변에 주택가로 다 둘러싸여져 버리니까.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터널 같은 거 만들어줘요. 요즘은 다리도 만들고 이렇게 통로도 묻어주고. 근데 동물들이 GPS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찾아가요? 우리처럼 내비게이션 보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도로에서 로드킬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걔네들은 본능적으로 그냥 길이 있으면 가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나마 정원들을 갖고 계시면 어떤 점이 좋으냐면 새들, 곤충들 이런 애들은 산에서 산으로 이동할 동안 걔네들이 무한정 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옥상 정원이나 주택 정원들이 많으면 걔네들이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가는 거예요. 징검다리처럼. 그래서 네, 주택 정원 가지시는 분들은 정말 애국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연 생태계를 되게 건전하게 만들어주시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이동을 할 수 있어야 멸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서 이렇게 수업 받고 정원을 가지실 분들이니까 그런 점을 생각해서 정원을 만들 때 그런
새들이나 곤충들이 이동하면서 먹을 수 있는 까치밥 정도는 이런 모이통까지는 없어도 그런 까치밥 정도는 남겨주시는 여유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 한 장 넣었어요. 요거는 샘플인데 뭔지 아시나요 혹시? 요거 요거 곤충 호텔. 곤충 호텔. 여기 이렇게 이건 되게 큰 거고요. 그냥 사각형으로 짜서 아니면 아까 블럭 있었죠? 시멘트 블럭. 그 사이에다가 나뭇잎 같은 거 막 채워놔 주잖아요. 그럼 곤충들이 거기서 알 낳고 아니면 숨어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름을 곤충 호텔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집에다 놓기는 어렵고요. 공원 같은 데다가 많이 설치를 해요. 요거 보시면 나중에 한번 공원 같은 데 갔는데 이게 있으면 자세히 한번 보세요. 곤충들이 의외로 잘 드나들어요. 이게 처음에 할 때 이거 한다고 뭐 곤충들이 오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경기도 정원박람회 1회 때 시민 정원사들이 실제 정원도 만들었어요. 제가 그때 수업을 했었는데 자주 교육을 받고 재료들 직접 사다가 실제 정원을 만드셨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이걸 하셨어요. 하면서도 저희도 하면서도 얘가 진짜 올까라고 했는데 공사하는 중간에 곤충들이 오더라고요. 어디서 왔는지 신기해요. 정말 그 자연의 힘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있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정원을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정원을 그리는 게 중요하신 건 아니고요. 도면을 읽는 법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정원을 디자인할 때는 이거를 그리기는 어려워요. 그냥 동그라미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근데 도면을 못 읽으면 남이 그려온 도면도 못 읽잖아요. 그래서 도면 읽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도면은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약속한 일종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려도 아프리카나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사람이 그 도면을 보고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그린 도면도 제가 보고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도면은 하나만 읽을 줄 알면 나머지는 다 읽을 수 있어요. 조경도면도 읽을 수 있으면 건축도면도 또 읽을 수 있거든요. 도면 읽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도면을 딱 받으시면 이렇게 바깥에 테두리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도면을 정리할 때 도면 틀이에요. 그래서 얘 밖으로 그리진 않아요. 다 이 안쪽으로만 도면을 그려요. 그리고 대체로 왼쪽에 공간을 좀 많이 남겨요. 그 이유가 도면은 한 장으로 그려지지가 않고 최소 뭐 서너 장에서 몇백 장까지도 공사 하나에 도면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도면 집이라고 불러요. 걔를 묶으려면 묶는 여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체로 이쪽으로 묶어요. 그래서 여기에 좀 여백을 남겨서 여기 찝어주는 여백을 남기는데 여기에 글씨들이 좀 써여 있죠. 여기에 공공주택 정원 공사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도면집의 이름이에요. 도면집 한 권에는 이 이름이 절대 안 바뀌어요. 만약에 도면집이 하나인데 이 이름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 도면은 잘못 들어온 도면이에요. 그 대신에 그 밑에 글씨가 또 하나 있죠. 조경계획도. 얘는 도면 한 장 한 장의 이름이에요. 도면집 전체에 똑같은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같은 이름으로 써지면 뒤에 숫자 1, 2 이렇게 붙어요. 만약에 조경계획도가 다섯 장이다 그러면 조경계획도 1, 조경계획도 2 이렇게 번호가 붙어서 도면 이름은 중복이 안 돼요. 사람으로 치면, 가족으로 치면 맨 위에 공사 이름은 성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빠도 똑같은 성, 엄마만 틀리지만 아빠 똑같은 성, 자녀들도 다 똑같은 성을 쓰죠. 대신 밑에 있는 건 이름이에요. 가족들 중에 똑같은 이름 쓰면 헷갈리잖아요. 다 틀리잖아요. 똑같아요. 밑에 거는 다 틀려요. 한 집에서는. 대신 도면집이 달라지면 이름도 바뀌겠죠. 그리고 요 밑에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생긴 애가 있어요. 얘는 바스케일이라고 불러요. 바스케일, 스케일. 스케일인데 바스케일이에요. 왜냐면 바로 생겼다고 그래서. 모양은 이렇게 꼬불꼬불 된 애도 있고 일자로 된 애들도 있어요. 이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도면을 그리는데 지금 도면 가지고 계신 게 종이 사이즈가 몇일까요? A3. 네, A3 도면, A3 종이에다가 이만한 글씨를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축소해서 그리는 거예요. 축소하는 게 스케일이에요. 저거 스케일을 그릴 때는 요런 자를 써요. 요런 자 보신 적 있으세요? 요건 되게 쬐끄만데 큰 자가 있죠. 얘는 측면을 보면 삼각형으로 생겨서 삼각 스케일이라고 불러요. 근데 얘 기능은 뭐냐면 우리가 100분의 1로 줄여요. 그러면 계산하기 되게 좋죠. 만약에 1m를 100분의 1로 줄여서 그리려고 그러면 실제 우리가 아는 치수로 몇을 쓰면 될까요? 1cm죠. 되게 쉽죠. 근데 만약에 300분의 1로 그리라고 했어요. 이게 나오시잖아요. 0.333, 그냥 33으로 끝나도 머리 아픈데 3이 끝없이 나오죠. 그러면 이 치수로 0.33cm를 그렸어요. 근데 아예 뭐 뒤에 소수점 서너 자리 잘려면 뭐 어때? 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예 실제 만약에 저렇게 큰 공원을 하는데 0.33을 계속 자르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공사해 놨더니 공원이 파고라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저기가 있고요. 또는 남의 집 땅에다가 나무를 심어 놓을 수도 있고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류가 생기지 말라고 아예 얘가 0.33을 개선을 해서 여기다가 1m를 다 만들어 놨어요. 이게 6면이, 3면이잖아요. 근데 한 면에 2개씩 해가지고 6개의 치수가 들어가 있어요. 100분의 1부터 600분의 1까지. 이 100분의 1부터 600분의 1까지 있으면 더 좋은 게 뭐냐면 10분의 1도 그릴 수 있죠? 60분의 1도 그릴 수 있죠. 공을 하나만 더 떼면. 그리고 1000분의 1, 6000분의 1도 돼요. 그래서 도면을 그릴 때는 원래 그 뭐 150분의 1, 뭐 250분의 1 이렇게 잘 안 그려요. 대부분이 100분의 1, 200분의 1, 400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0단위로 떨어지던가 아니면 이거 두 배 치수 60분의 1이면 120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두 배 치수 가능한 되도록 그렇게 그렸어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은 도면을 받아보시면 150분의 1도 있고요 20분의 1, 50, 250분의 1도 있고 그래요. 이유가 컴퓨터가 발달해서 이제는 프린트를 쭉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가끔 그런 치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도면을 그릴 때는 그런 치수를 쓰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여기 이거를 왜 그리냐면 이 자가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근데 일반인들은 이런 자가 없어요. 그렇다고 도면 하나 보자고 한번 보려고 이 자를 살 수도 없잖아요. 굳이 이게 역할이 0에서 1이면 1m란 뜻이거든요. 요걸로 몇 배 하면 아 우리 집 사이즈 대충 알겠구나 그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도에도 보면 또는 내비게이션 보면 바스켓이 있어요. 그거 이렇게 제복에 치수 25,000: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치수가 바스켓이 그려져 있어요. 나중에 지도 보시면 한번 보세요. 여기 동그라미에 엔터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얘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방위표라고 하죠. 네. 여기 방위표에서 어느 쪽이 북쪽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위쪽이 북쪽이 아니라 방위표에 N자가 써있는 쪽이 북쪽이에요. 다행스럽게도 이 도면은 북쪽이 정북이었을 뿐이에요. 대부분의 도면은 정북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땅 모양 때문에 이게 돌려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도면을 받았는데 이 바스케일이 없어요. 이 방위표가 없어요. 그 도면 잘못 그린 게 아니고요. 이게 없으면 정북이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방위표를 굳이 그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정북이니까. 그래서 이게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세계의 모든 지도는 정북으로 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계 지도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든 간에 위쪽이 북쪽이에요. 내비게이션도 내가 이거 돌리기 전에는 일단 무조건 북쪽으로 나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 표시가 없다 그러면 아 위에가 북쪽이 있구나
왜 이 그 방위표가 중요할까요? 그렇죠. 햇빛이죠. 우리나라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향이 남향이죠. 왜 남향을 좋아하나요? 햇빛. 햇빛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예, 햇빛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환기에도 남향이 좋아요. 왜냐하면 여름에 아래서 남쪽에서 바람 불어오고요. 북쪽이 차가운 바람은 막아주고요. 그래서 배산임수라고 하죠. 뒤쪽에 산을 등지고 있잖아요. 남향인데. 그러면 난방비가 덜 들어요. 그리고 환기가 왜 중요하냐. 지금은 그래도 뭐 공기청정기도 있고 막 그렇죠. 옛날에 우리나라 집들은 뭐로 지었었나요? 네, 나무는 좀 있는 집이고요. 흙이죠, 흙. 흙하고 돌 또는 뭐 집. 제일 취약한 게 습기예요, 습기. 특히 여름에, 장마철에 일주일 내내 비가 왔어요. 물이 안 빠져요. 그러면 곰팡이가 생기죠. 사람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고요. 또 하나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남향의 환기가 진짜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늘 안 지도록 남쪽에 마당에 큰 나무 잘 안 심었어요. 한쪽에 비껴서는 뭐 사랑마당 같은 데는 간혹 심기도 했지만 그렇게 큰 나무를 마당에 잘 안 심었어요. 뭐 원래 작업장이기 때문에 안 심었다는 얘기도 하지만 그거 두 가지 기능 다예요. 작업장의 기능도 있고 환경 생태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가옥이 제일 생태적이에요. 그 풍수지리가 사실은 서양 말로 하면 생태거든요.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게 생태를 어떻게 자연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이름이 풍수지리라고 붙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도면에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이 안에 또 하나 있죠. 이게 우리 집 땅이에요. 대체로 나중에 나무 심으세요 그러면 이쪽 이거 좁다고 여기다 심으세요. 그러면 나무 사다가 남존님 시키신 거예요. 남의 집 땅에다 다 심어준 거잖아요. 대신 또 나무를 심으라 그랬더니 다 이렇게 안쪽에다 심으세요. 제가 안에다 심으라 그랬다고 다 이렇게 중앙에 심으세요. 그러면 우리 집 정원이 정말 좁아지는 거예요. 이 나무 뒤쪽으로는 거의 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정원을 넓게 쓰려면 나뭇가지는 좀 밖으로 나가도 되잖아요. 대신 여기 점 찍힌 거 보이세요? 나무에 점 찍힌 데가 나무가 심겨진 위치예요. 그게 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점 찍힌 게. 왜 나무는 동그랗게 그리나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죠. 위에서 내려다보는데 그냥 나무 이름 써도 되지 않나요? 위치만 점 찍어서? 네, 면적이 왜 중요할까요? 이 나무가 살려면 요 정도 영역은 확보해 주라는 얘기예요. 나무 가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동그라미를 그린 거예요. 나무 가지를 이렇게 돌린 모양으로. 그런데 이거보다 좁게 나무를 심었어요. 이렇게 심어야 되죠. 그러면 이쪽 나무 가지는 나중에 다 죽어요. 그럼 내가 진짜 이쁜 나무를 골라다가 이렇게 잘생긴 나무를 골라다 심었어요. 근데 이렇게 따닥따닥 심었어요. 이렇게 심었어요. 몇 년 지났더니 나무가 모양이 내가 사온 나무가 아닌 거죠. 못생겨졌어요. 왜냐면 나뭇가지가 다 죽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나무, 그리고 뿌리도 원래 뿌리가 얼마쯤 뻗었을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가지 뻗은 만큼 나무 뿌리도 뽑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확보해주는 게 좋죠. 대신 그렇다고 해서 큰 나무 여기 하나 심고 이만큼 떨어져서 작은 나무 심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얘네들이 큰 나무 작은 나무는 이렇게 겹쳐 심어도 돼요. 어느 정도. 그래서 큰 나무 밑에 작은 꽃 피는 나무들 많이 심죠. 그렇게 해야지 공간이 더 부드럽고 우리 집 정원이 더 깊어 보여요. 그리고 여기 나무들에다 보면 이렇게 줄 그어가지고 글씨가 써 있죠. 여기에 삼주 아니면 여기 삼주 찔레꽃 나무 H1.2 또는 H2.5에 R15, 1.5 이렇게 막 써 있잖아요. 이게 뭐죠? H는 나무 높이, R은
어디 둘래? 아, 이거 계속 헷갈리시는데 알이 근원 직경이에요. 네. 나무 폭은 W. 근원 직경 루트 해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심어지죠. 그러면 흙하고 만나는 곳에서 한 10cm 정도 뛰어서 나무 지름 이렇게 지름 둘레가 아니라 지름. 네, 여기에 나무가 이렇게 심어지죠. 그러면 여기 흙하고 만나는 부분을 재는 건데 바로 재긴 어려우니까 한 10cm 정도 뛰어서 해요. 고기가 알, 근원 직경. B는 흉고 직경이라고 해요. 흉고, 가슴 높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땅에서 1.2m 높이의 지름, 나무 줄기의 지름. 제일 많이, 그리고 W 아까 설명했죠. 가지가 뻗은 이 폭. 그러면 지금 치수 다 배우셨죠? H, R, W, B. 제일 많이 나오는 게 H는 무조건 모든 나무에 H는 써요. 나무 키. 그게 관목이든 교목이든. 관목과 교목은 아시죠? 관목이든 교목이든 시작은 H로 시작해요. H 2.5 그러면 키가 2.5m예요. 그런데 H 2.5의 뒤에 곱하기 뒤에가 달라져요. 교목들은 R을 제일 많이 써요. 근원 직경. 그리고 침엽수 있죠. 상록 침엽수, 소나무, 잣나무 이런 애들. 소나무 잎사귀 뾰족한 애들. 걔네들은 거의 W를 써요. H 2.5에 곱하기 W 1.5 이러면 폭도 1.5예요. 아니면 뭐 W 2.0 그러면 폭이 2.0. 이 길이가 가지 끝에서 가지 끝 길이가. R은 근원 직경이라고 했죠. 그 지름. 걔는 R20 있으면 R20이라고 써 있으면 2m가 아니고요. 20cm. R하고 B는 cm를 쓰고요. W하고 H는 미터를 써요. 이해되셨죠? H하고 W는 미터가 단위고요. R하고 B는 센티미터가 단위예요. 근데 참 조경은 여기 나눠드린 거 잠깐만 드릴게요. 요거 나눠드린 걸 보면 치수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단위가 엄청 커요. 6천, 막 2만 천 막 이렇게 써있거든요. 봐보세요. 그쵸? 치수들이 막 2만 천, 6천 막 이렇죠. 조경은 기본 단위가 미리예요. 조경은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경에 단위가 안 붙으면 무조건 미리예요. 예, 네, 밀리미터. 1미터를 그래서 조경에선 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막 설명하다가 보면은 200여, 300여 막 이래요. 20cm, 30cm예요. 조경은 약속이 되어 있어요. 다 미리 단위 써요. 그런데 단위가 이게 너무 커가지고 내가 단위를 쓰기가 어렵다 이럴 때 있어요. 미터를 써야겠다. 그러면 꼭 뒤에 미터를 써줘야 돼요. 미리가 아닌 단위는 꼭 뒤에 명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약속이에요. 만약에 명기를 안 해놓고 제가 6m를 했는데 6천이라고 안 해놓고 6이라고 써놨어요. 그럼 사람들은 헷갈려해요. 6mm인가? 왜 6mm지? 이렇게. 그래서 미터를 꼭 뒤에 붙여줘야 돼요. 미터, 센티미터는 꼭 붙여줘요. 그래서 조경은 항상 기준을 미리 단위로 한다. 여기 보시면 나무 앞에 주가 붙었죠. 뭐 3주, 3주. 여기 2주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건 뭐냐면 똑같은 사이즈의 나무가 2주 있다. 똑같은 사이즈가 3주 있다. 만약에 같은 나무인데도 규격이 틀리다 그러면 따로 붙여줘요.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이 나무 모양은 정해져 있는 모양이 없어요. 내가 이 나무다라고 그리면 돼요. 대신 같은 도면에 같은 나무는 같은 모양으로 그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공사하는 사람이 착각하지 않아요. 같은 종류의 나무는 같은 도면 안에서는 같은 모양으로 그린다. 대신 다른 도면에는 그 나무가 다른 나무를
나타낼 때도 있어요. 왜냐면 그린 사람에 따라서 나는 이 나무를 이걸로 표시할 거야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필요한 이유는, 이게 필요한 이유는 공사할 때도 필요하지만 공사비를 뽑을 때 중요해요. 그래야 몇 주가 들어가는지 알아요. 공사비를 뽑잖아요. 그래서 이 도면에는 항상 수량이랑 치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품목이 뭔지, 수량이 뭔지, 치수가 뭔지. 여기에 나눠드린 거에 보면은 아마 옆에 수량표가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이 도면이 따로따로 그려진 것 같들을 다 합쳐서 수량을 집계해 놓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공사비를 뽑아요. 그러니까 이 도면을 갖다 주고 공사비를 뽑으라 그러면 그 수량표를 보고서 공사할 사람이 아, 내가 뭐뭐뭐를 사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도면 있는 법 대충 이해되시죠? 조경도면은. 건축도면 한번 봐볼까요? 요게 집이에요. 집이에요. 요렇게 반원형 그려져 있는 건 뭘까요? 문. 왜 반원형으로 그리죠? 문이 열리는 위치,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 이렇게 열린다는 거죠. 이쪽에서 이렇게 열리고. 그리고 요런 것들은 미닫이문. 얘는 여닫이문. 얘는 여닫이문. 요렇게 생긴 애는 미닫이문. 벽 속에 있는 것처럼 생겼죠. 그래서 밀어서 열게 돼 있죠. 창문들이 대체로 미닫이문이 많죠. 얘는 이게 요만큼만 열리는 거는 이렇게 생긴 문이죠. 회전문 있죠. 회전문은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어요. 문이 다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 모양만 보고도 문이 어떻게 열린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얘는 우리 집 방문처럼 한쪽으로만 열리는 문이에요. 이런 문처럼 열리는 거는 여기 아예 완전히 반원을 만들어요. 회전문은 동그랗게 돼 있어요. 돌아가는 위치를, 얘는 가상선이에요. 문이 이렇게 돌아간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문이 어느 쪽으로 열리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문이 열리는 쪽에다가 막아버리면 문 못 열고 막 이렇잖아요. 문 열리는 쪽을 알려주는 거예요. 도면 읽는 법은 배우셨고, 도면 나무 평면은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대체로 가운데 점들이 있는 이유는 그 나무가 심어지는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색칠한 이유는 여긴 없어요. 책에 있어요. 책에. 책에 있어요. 왜냐면 평면으로도 우리가 실습하기도 해요, 제가. 근데 평면으로 하니까 잘 나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인면도를 드렸어요. 여기에서는 작업할 때. 아마 있을 거예요, 뒤에. 나무 모양. 여기 있죠, 요거. 이 나무 보면 동그라미는 아까 말했듯이 수간폭. 가운데 점은 나무가 심어지는 위치. 그래서 이 심어지는 위치를 반드시 우리 집 담 안에 심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설명 하나 드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긴 애들은 거의 낙엽수들이에요. 낙엽수들이 아니라 잎사귀 넓은 애들, 화렵수. 남부지방에 가면 낙엽수랑 화렵수가 동일하지 않죠. 화렵인데 상록인 애들도 있어요. 요런 애들은 잎사귀가 넓은 애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눠드린 것, 여기 도면에 있으려나? 뾰족뾰족하게 생긴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침엽수를 많이 그려요. 소나무 같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원을 설계할 때 보면 중요한 게 집 샀다고 우리 집 정원만 이쁘게 꾸며야지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집 주변을 보세요. 집 주변을 둘러보시는데 정원은 이쁜 것도 중요하지만 기능적인 면도 있어요. 우리 집에, 우리 집 내가 산 땅에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게 정원이에요. 어떤 부족함을 채워주냐? 여기도 보면 앞에 공원이 보이죠? 만약에 여기 1층이에요. 근데 저 앞을 다 막아버려요. 그러면 저 공원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 옆에 만약에 지금 여기가 이 건물이라 그렇지, 여기에 만약에 집을, 내가 찰집을 지었어요. 저렇게 넓은 도로가 있어요. 우리 집 옆에. 어떨까요? 시끄럽죠? 먼지 엄청나요. 그러면 그쪽 지역, 그쪽 방향은 나무나 담을 세워서 막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먼지가 덜 나고요. 소음도 좀 막아줘요.
그러니까 정원은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기능적인 면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만약에 주변에 상가가 있다 그러면 그 집 상가에서 우리 집을 들여다보이지 않게 하는 게 좋죠. 전물생심이라고 우리 집 진짜 좋게 잘 지어놓으면 도둑 들어요. 안 보여주는 게 좋죠. 근데 옆에 학교 같은 게 있어요. 엄청 시끄러워요. 거기도 막아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근데 앞에 저런 공원이 딱 펼쳐져 있어요. 되도록이면 완벽하게 막는 것보다는 나무들 사이사이로 살짝살짝 보이게 해줘야 우리 집이 넓고 우리 집 정원이 넓어 보여요.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먼지 같은 거 막아주고 여기 양옆에 집들의 인접 부지에서 부은 거를 좀 막아주고 아까 그랬죠. 쉬는 공간은 조금 가려져 있어야 마음 편하게 쉰다. 우리 집 쉬는 공간도 그렇지만 만약에 창문이 이쪽으로 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를 안 막았어요. 창문으로 이웃집 상가에서 우리 집 방이 들여다보인다 그러면 항상 커튼 쳐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불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게 정원에서 할 일이에요. 이게 다 되면 그 다음에 우리 집 안을 보는 거예요. 우리 집 안을 정원을 하라고 했더니 저는 설계를 하기가 너무 어렵고 설계 배운 적이 없어요 막 이러시는데 그렇게 정원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글로 쓰세요. 글은 다 쓰실 수 있잖아요. 우리 집에 필요한 게 뭔지 리스트, 우리 쇼핑 리스트처럼 리스트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필요한 거는 나는 손님을 초대해야 되니까 바베큐 데크, 뭐 바베큐 그릴, 테이블, 의자, 그것도 개수 몇 개. 그리고 나서 나무도 나는 유실수를 좋아하니까 유실수 중에서 어떤 나무, 모든 나무가 다 되진 않죠. 그러니까 그런 걸 리스트를 쭉 쓰세요. 그 다음에 조금 리스트가 정리됐다 하면은 우리 집 사진을 찍거나 요즘은 구글 좋죠. 아니면 네이버 지도 같은 데 가서 우리 집을 바라보세요. 위에서 그거를 출력을 하나 하세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써보는 거예요. 아, 난 테이블을 어디에다 놨으면 좋겠다. 도면을 직접 그리진 않아도 글씨는 쓸 수 있죠. 아, 나는 거실 앞에다가 테이블 놔야지. 아니면 거실 앞에다 나무 데크 짜야겠다. 사이즈는 몰라요. 대충 해. 그리고 아, 난 감나무를 심어야겠다. 아니면 나는 모과나무를 심어야지. 어디다 심으면 좋을까. 우리 집 중에서 햇빛이 잘 드는 곳이 어느 쪽이지? 어느 쪽이 잘 드는 쪽에다가 텃밭이나 장독대를 놔야겠다. 거기다 그냥 그려보시는 거예요. 도면 그리는 걸 몰라도. 제가 이거를 핸드폰으로 한 거거든요. 그냥 핸드폰으로도 요즘은 이런 기능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우리 집에다 뭐뭐뭐가 필요할까. 근데 핸드폰으로 이거 하랬더니 아, 눈 아파요. 저는 핸드폰에다가 못 그려요.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문구점에 가서 전지 한 장 주세요 해보세요. 전지 한 장 달라고 하면은 저 칠판보다 좀 더 큰 종이를 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 집 거실이나 안방에 한쪽 벽면에 붙이세요. 그리고 아까 구글이랑 지도에서 출력한 우리 집 있죠. 걔를 붙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원을 보러 다니시면 돼요. 예쁜 정원들을 보러 다니시는 거예요. 다니시다가 아, 우리 집 대문도 저렇게 해야겠다. 사진 하나 찍으세요. 우리 집 울타리는 저걸로 해야지. 사진 찍으세요. 그 다음에 그걸 출력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붙이는데 대문이면 대문 옆에, 울타리면 울타리 옆에, 아니면 데크를 찍어왔다 그러면 우리 집 데크 놓을 위치에다가 붙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다니기 시작하면 요즘은 내가 발품 안 팔아도 인터넷에 다 있죠. 인터넷으로 하시는 것보다 사실은 실제 보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사진은 조작이거든요. 사진빨이라고 아시죠? 사람뿐만이 아니라 정원도 사진빨이 무시를 못해요. 그러니까 실제 보러 다니시는 게 좋아요. 다니시면서 이걸 붙이기 시작하면은 제가 봤을 때 한 빠르신 분들은 몇 주, 한 1, 2주면 되고요. 좀 천천히 다니셔도 한 달이면 이게 채워지더라고요. 한 달 채워진 다음에 다 채워지면 그때부터가 더 중요한데 일단 여기다 붙이셨죠? 거기서 제일 멀리 떨어지세요. 이게 제일 멀리서 볼 수 있게. 내가 눈이 보이는 한.
그런 다음에 자세를 팔짱을 끼세요. 팔짱 낀 분이 오늘 많으시네요. 네, 이게 팔짱 낀 분들 보면 무서운데. 이게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대요. 내가 저 사람이 말하는 걸 한번 의심해 보겠어. 나는 네가 말하는 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겠어. 이게 심리적으로 좀 그런 게 나온다네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사진. 하나하나 붙일 때는 정말 이쁘다고 생각해서 붙이잖아요. 그런데 좋아라는 게 더 중요한 거 아시죠? 연예인들도 얼굴이 예뻐 보, 하나하나 뜯어보면 안 예쁜데 모아놓으니까 이쁜 애들 많잖아요. 연예인들도 보면 그렇거든요. 분위기 미인이라고. 얘가 하나하나는 다 예쁜데 또 모아놓으면 안 예쁜 사람이 있어요. 그 똑같아요. 사진도 정원도 내가 하나하나 찍어왔을 때 되게 이뻐요. 다 하나하나는 이뻐요. 모아놨더니 어딘가 어색한 애들이 꼭 튀는 애들이 있어요. 사실 튀는 애들은 빼시는 거예요. 아무리 예뻐도 튀는 애는 빼야지 예뻐요. 그러면 과감하게 그 사진을 떼세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그 사진을 반드시 찢으세요. 이 대목에선 다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람이 미련이라는 게 되게 강해서요. 내가 이걸 어떻게 찍어왔는데, 심지어 만약에 내가 이거 해외에서 찍어왔어 봐요. 아씨, 다시 나가지 않으면 나 이거 못 찍어올 것 같은데 미련이 남아서 그걸 또 붙이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 이 사진이 내가 본 것 중에 제일 예뻐. 그럼 나머지 다 떼야죠. 얘랑 조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과감하게 찢어버리시고요. 사람의 심리는 진짜 무서운 게 내가 이거 찢었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만 보여요. 그 위치만. 만약에 내가 대문을 찢었어요. 그러면 드라마 보면서도 드라마에 나오는 집 대문만 보여요. 실제 그래요. 심리적으로. 저희는 그걸 직업병이라고 부르거든요.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보여요. 그렇게 해서 이 사진을 교체하다 보면요. 하나만 바꾸면 될 것 같았던 게 사실 하나 바꾸면 다른 게 눈에 띄고요. 그거 바꾸면 또 눈에 띄고 이렇게 해서 두 바퀴 정도 돌아요. 이게 사진이. 그리고 나면 정말 신기한 게 내가 보는 눈이 이만큼 높아져 있어요. 처음에 예쁘다고 봤던 것들이 실제로 아 얘는 내가 현장에 가서 봤더니 사진은 괜찮은데 실제 해놓으니까 별로더라. 이런 보는 눈이 생겨요. 사람 옷 입는 것도 그렇죠. 맨날 자기가 입는 옷만 고르게 된다고 하잖아요. 비슷한 스타일만. 그게 자기 보는 눈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잡지, 패션 잡지 많이 보고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옷도 센스가 늘어요. 조경도, 정원도. 많이 보는 사람이 잘해요. 그래서 학생들도 배우면 맨날 교수님들이 사진 많이 보라고 해요. 아니면 현장 직접 갔다 오라고 해요. 그게 사실은 공부가 더 많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이렇게 다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설계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그대로 떼어가지고요. 공사하시는 분한테 가서 요런 거 주세요, 요런 거 주세요 해도 되고요. 한꺼번에 시키고 싶으시면 요런 분위기로 맞춰주세요 라고 하면 그분들은 이거를 우리 집 사이즈에 맞춰서 공사 도면을 그려서 시공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설계 굳이 내가 힘들게 눈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나무 그리고 막 이게 치수 보이지도 않는데 1cm가 얼마큼인지 0.5cm, 1cm는 그래도 잘 보이죠. 0.5cm, 0.25cm. 제 친구들도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치수가 안 보인대요. 그런 거 하고 있을 필요 없어요. 사실 정원은 주택하고 좀 틀려요. 건축 도면은 이게 조금 안 맞으면 틈 떠가지고 집에 바람 들어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조경은 도면을 그려놓고도 시공할 때 시공하는 사람이 어떤 센스를 갖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결과물이 달라요. 나무를 또 공사시켜놨다고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정말 막 해놔요. 똑같은 나무를 샀어요. 똑같은 나무를 사도 나무에 얼굴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너 얼굴이 어디죠? 네? 나무의 얼굴이 어디예요? 사람처럼 눈, 코, 입이 달리지도 않았고. 제일 이쁜 데가 얼굴이에요. 나무도. 정면이 있어요. 정면은 어디서 봤을 때 제일 예뻐야 될까요? 네. 내가 맨날 보는 곳.
내가 나무를 사러 가서 진짜 예쁜 나무를 봐서 사왔어요. 그 자리에서 캐서 그 자리에 실어왔어요. 나무 심어놨는데 그 나무가 아니에요. 왜냐면 나무 파시는 분들은요, 그 나무가 어디가 제일 예쁜 줄 알잖아요. 방향이. 그 방향에서 보여줘요. 그래서 그 방향에서 오, 나무 마음에 들어 샀어요. 근데 우리 집에 왔는데 심어주세요 하고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더니 이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냥 심기 편하게 있는 내린 대로 심어놓은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일단 다 심은 다음에는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무가 죽어요. 얘는 살아있는 애기 때문에. 심을 때 잘 심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심고 나서 물을 주잖아요. 그럼 뿌리 분이라는 게 깨져요. 그 다음에 움직이면 나무가 살 확률이 푹 떨어져요. 그래서 나무를 심으려고 할 때 내가 제일 많이 볼 위치가 있잖아요. 거실이라던가 아니면 그 정원에서도 제일 많이 가는 장소에서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심으시려고 그러면 아저씨 조금만 돌려주세요. 반장님 조금만 돌려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방향 좀 돌려봐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 아까 봤던 얼굴을 찾으셔야 돼요. 나무의 얼굴을. 그거 잘못 심어놓으면 똑같은 나무인데도 값어치가 훅 떨어지기도 하고요. 확 올라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설계를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처음 시작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면 돼요. 컴퓨터 잘 쓰시는 분들은요. 이거를 오려서 그 위에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사이즈도 맞춰질 수가 있어요. 근데 조경 회사에서도 이렇게 해요. 저희 회사도 처음에 설계 의뢰가 들어오면 각 공간에 대한 사진들 샘플을 싹 모아요. 그 중에서 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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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보고를 해요. 이런 분위기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이거는 좋고 이건 나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럼 다시 한번 다시 조합을 해요. 이렇게 해서 디자인 하거든요, 우리도. 그러니까 똑같은 작업을 하는데 그거를 컴퓨터로 하느냐 아날로그로 하느냐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처음 하시는 분은 아날로그로 하시는 게 좋아요. 컴퓨터로 하는 거는 너무 쉽게 지웠다 이게 잘 돼서 머릿속에 뭐였지? 저번에 봤던 거 다시 갖다 놓고 막 이래요. 근데 벽에다 붙여놓고 매일매일 보잖아요. 그러면 관심이 한 번 더 가고 이렇게 볼 때마다 우리 외국어 단어 배울 때도 벽에다 막 붙여놓잖아요. 계속 무의식 중에 보게. 그거 괜찮은 방법. 우리 옛날에 컴퓨터 작업하기 전에는 저희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같은 종류를 똑같은 울타리예요. 근데 울타리 종류가 되게 많아요. 중요한 건 우리 집에 내가 취향이 이렇더라도요. 이게 주변 환경하고 어울리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이런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전원주택이에요. 이런 울타리 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할지언정 남들한테 민폐해져. 그럴 때는 차라리 이런 스타일이 더 잘 어울리겠죠. 같은 창살 모양이어도. 근데 내가 땅을 나는 귀농은 아닌데 귀촌을 하셨어요. 농촌 지역에 가서 농가를 사서 고치셨어요. 그런데 이런 울타리 해놓으시면요. 주변 환경을 너무 해쳐요. 솔직히. 주변 분들하고 융화가 잘 되려면요. 너무 튀면 안 돼요. 그럴 때는 같은 종류라도 조금 더 단정한 그 지역하고 맞는 소재를 쓰셔야 돼요. 그래야 거부감이 덜 들어요. 이렇게 사진을 똑같은 종류를 모으시는 거예요. 울타리면 울타리. 근데 울타리도 저렇게 칠 수도 있지만 나무로 하실 수도 있어요. 생울타리라고 해요. 이거 무슨 나무게요?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예요. 탱자나무예요. 탱자나무 울타리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은 시골에도 탱자나무가 없어요. 다 귀찮다고 베어버리셔가지고 되게 귀한 몸이 됐어요. 근데 탱자나무 참 좋아요. 열매도 열리죠. 가시도 있어서 도둑놈 못 들어오죠. 유럽에는 이렇게 토피어리를 많이 하죠. 남쪽 지방에서는 북가시나무 쓰면 이렇게 예쁘게 붉은색 잎사귀를 가지고 있어서 되게 이뻐요. 그 낙엽이 지는 것도 괜찮다 하시면 화살나무 같은 거 가을에 완전 빨갛게 단풍 들어서 진짜 예뻐요. 대신 나뭇잎이 낙엽 지고 나니까 겨울에는 나뭇잎이 없죠. 그럴 땐 생울타리, 그러니까 상록수를 쓰셔야 돼요. 사철이나 뭐 측백이나 그런 뭐
화백? 뭐 화백은 잘 안 쓰니까 남쪽에서 쓰니까 그 측백 종류들을 더 많이 쓰겠네요. 향나무도 이런 게 가능한데 향나무는 유실수에 그 병 걸리게 하는 숙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향나무는 유실수 심을 때는 되도록이면 안 심으시는 게 좋아요. 울타리인데 여기는 식물하고 울타리를 섞었죠. 이런 게 가능한 게 장미 울타리 그리고 찔레 울타리 이런 것들 가능해요. 그리고 이거는 남쪽 지방인데 무화과. 중부에서는 무화과가 좀 어렵고요. 뭐 간혹 잘 키우시는 분은 중부에서도 키우시는데 원래는 남부수종이니까 남쪽 지방. 그리고 장미 울타리는 뭐 아파트 같은 데도 워낙 많이 하니까 저는 근데 장미보다 전 찔레가 더 좋더라고요. 근데 찔레는 싫어하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덩굴성 식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능소화 같은 것도 좀 쓰시고요. 요즘은 등나무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안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식물 종류로 그냥 풀 종류로 그 큰꽃 의아리 뭐 이런 것도 심으시는데 문제는 걔가 푸짐하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되게 가늘가늘하고 겨울에는 또 다 죽었다가 새로 나고 이래야 되니까 연못 만약에 집에 연못 하시려고 하시면 저는 비추예요. 연못은 정말 관리를 많이 하셔야 해요. 물, 뭐 식물 심어 놓으면 이게 자연형이라고 해서 저절로 정화가 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식물 때문에 거기에 영양분이 더 많이 생겨가지고 물에 과부영양화가 생겨서 녹조 생기고요. 물익기 생기고요. 거기에다가 물고기까지 키우신다 그러면 완전 금상첨화죠. 그래서 연못을 만드시려면 굉장히 부지런하셔야 돼요. 거기에 낙엽이나 풀 같은 거 그 떨어지면 바로바로 건져주셔야 되고요. 식물이 너무 많이 퍼지기 전에 꺼내서 식물을 항상 숫자를 유지해 주셔야 돼요. 의외로 연꽃이랑 붓꽃 같은 게요. 그러니까 창포라고 하죠. 되게 잘 퍼져요.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연못이 다 가려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물이 썩어요. 햇빛을 못 봤기 때문에 살균도 안 되고요. 게다가 식물에서 나오는 뿌리에서 나오는 영양분들이 너무 많아서 연못은 사이즈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에 영양분이 너무 많아서 썩어요. 여름에 장난 아니겠죠. 물비린내랑. 그래서 연못을 만약에 내가 그래도 난 연못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은 그만큼 부지런해지셔야 돼요. 대신 그냥 이런 거 좋아요. 저는 볼 때 그 특히 항아리 있죠. 항아리는 우리나라 오지. 그거는 숨을 쉬잖아요. 또는 도라. 돌로 만든 도라. 그런 애들은 숨을 쉰다 그래서 물이 일반 그릇보다 잘 안 상해요. 네, 오지도 괜찮더라고요, 이런.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연못을 조금 심어 만들어서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제가 이거는 화분 같은 건데 고무다라 있죠. 고무다라 좋더라고요. 물도 안 새고 사이즈도 내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고 거기에다가 돌 이렇게 채워서 밖에만 모양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 없을 때 치우기도 편해요. 연못은 한번 해놓으면 사실은 원래 여기 밑에 파이프도 묻히고 막 이래서요. 한번 해놓으면 메꿀 때 참 아까워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만들 때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웬만하면 만드시면 유지 잘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잘 하실 생각이,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해 보세요. 내가 손 넣어서 식물도 뽑고 할 수 있을 정도. 그런 다음에 아 내가 좀 할 수 있겠다 하면 그때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길을 계단 같은 거 만들 때도요. 소재에 따라서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죠. 돌로 할 수도 있고 타일 뭐 이거는 나무만 틀만 짜가지고 안에 흙을 채우신 거예요. 이런 나무 하실 때 가끔 침묵이라는 거 쓰시거든요. 근데 진짜 침묵 쓰시면 안 돼요. 침묵이 어디서 나오는 거 아시죠? 원래 실제 침묵은 철도에서 나오죠. 걔는 콜타르 발라놨잖아요.
중금속 오염돼요. 근데 한동안 그 철도가 그 현대화되면서 그 침묵이 다 콘크리트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침묵이 나왔었나 봐요. 어떤 집 정원해 놓은 거 봤더니 포장부터 해서 울타리 담까지 침묵을 하셨는데요. 그 발암물질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이런 데 쓰는 침묵은요, 침묵 형태로 만든 일반 나무예요. 실제로 정원에 쓰시는 거, 그러니까 까맣게 콜탈 칠해진 거 있잖아요. 그건 쓰지 마세요. 그거 땅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거 해놓은 데 주변으로는 다 오염이 돼요. 물도 오염되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실제 침묵 말고 침묵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목재를 쓰시면 돼요. 포장, 같은 포장인데 같은 돌을 썼는데 모양 이렇게 생긴 애들을 부정형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정형과 정형 느낌이 많이 틀리죠. 그러니까 본인 취향에 따라서 이거는 하시면 돼요. 취향에 따라 하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집 분위기하고도 좀 맞춰서 하세요. 우리 집은 되게 막 현대적으로 막 노틀 콘크리트에 이 건물도 조금 되게 현대적이죠. 그런데 막 너무 자연스러운 거 해놓으시면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 있고요. 아니면 되게 집은 농가주택을 개조해서 외양은 놔두고 내부만 바꿨어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서구적으로 해놓으시면 그것도 어색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취향을 따르되 그렇다고 해서 이거 하지 마라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면 하면 돼요. 근데 하나는 그건 있어요. 포장은 기능적인 면하고 그 내구성을 좀 따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집 대문에서 건물 현관까지는 걸어갈 때 어때야 될까요? 대문에서부터 현관까지 어떤 게 좋을까요? 포장 앞에서 볼까요? 대문에서 현관까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볼까요? 어떤 단점과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장점, 일단 자연스럽죠. 전원주택 사는 분위기 나죠. 단점은 일단 저 같은 구두 신은 사람, 우리 집이어도 발 삐끗삐끗할 수 있겠죠. 우리 집이면 그래도 좀 나아요. 처음 오시는 분들도 대문에서 현관까지 많이 오죠. 택배 아저씨들 짐 들고 밑에 못 보고 오다가 걸리기 딱 좋아요. 만약에 본인이 약주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술 한잔 하셨어요. 밤에 오셨네. 조금 어두워요. 그러면 넘어지실 수 있어요. 실제 넘어지시는 분들 있어요. 그리고 애들 있는지 발 진짜 잘 걸려요. 관리는 어때요? 관리? 관리는 얘는 2-3년에 한 번 정도 들어서 흙을 채워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콘크리트로 붙여놓은 게 아니라 흙에 올려놓은 거잖아요. 계속 밟고 비 오고 하면은 가라앉아요. 그래서 살짝 들어서 밑에 흙을 다시 한번 채우고 다져주셔야 돼요. 그리고 잔디 심어놨죠. 그러면 여기는 기계로 못 갔잖아요. 손으로 낫이나 이런, 저는 예초기 쓰시는 분도 봤어요. 근데 많이는 나진 않아요. 그런데 너무 잘하면 비 오거나 이랬을 때 옷에 빗물 걸리고 하니까 그 정도만 잘라주시면 되니까, 사실은 그 전지가위 같은 거 큰 거 있죠? 그걸 이렇게 몇 번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막 제가 이렇게 겁 줬다고 해서 잔디 싫어 이러시지 마시고요. 잔디 좋아하면 그래도 깔죠. 깔고 대신 부지런히 풀을 뽑아주시면 돼요. 자리 잡을 때까지. 자리 잡고 나면 그래도 얘가 유지가 돼요. 근데 처음에 깔고 한 1-2년까지는 자리를 잡는 동안은 풀이 이겨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되도록이면 관리를 해주셔야죠. 그 후에도 관리해 주셔야 돼요. 깎아주고. 왜냐하면 공기 안 통하면 또 죽으니까. 그래서 대문에서 현관까지는 좀 깨끗한 포장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나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또 혹시라도 가구나 이런 큰 짐들이 왔을 때도 이렇게 끌고 갈 수 있거나 그래야지. 아니면은 이게 그냥 잔디만 깔려 있어도요, 이게 바퀴 달린 거 끌어보세요. 안 끌려요. 그러니까 정원 안쪽에까지 이렇게 하면은 정원 가진 느낌이 안 나니까 그거는 별론데, 정원
대문에서 현관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단단하고, 왜냐면 하루에도 되게 여러 번씩 밟는 곳이죠. 그리고 짐들도 들어오는 곳이라서 좀 단단한 소재를 쓰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깨끗하게 턱이 되도록이면 없으면 더 좋아요. 이거는 일본식 포장들이에요. 되게 외색이 나서 저는 좀 그렇긴 한데 요즘은 좀 많이 쓰시긴 하더라고요. 같은 디딤돌인데 주변 소재가 뭐냐에 따라서 분위기 또 많이 틀리죠. 맷돌. 저는 맷돌 정말 조심해서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맷돌 좋아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근데 맷돌이 엄청 튀어요. 쟤만 보여요, 정원에서. 그러니까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너무 개성이 강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넣으면 정원의 다른 분위기를 제가 완전히 지배를 해요. 그래서 맷돌 좀 쓸 때 되도록이면 다른 소재들하고 좀 잘 어울리게 쓰셨지 않으면 쟤만 동동동 떠있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또 그나마도 지금처럼 요 정도는 분위기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잘못 놓잖아요. 흙에 잘못 놓으면 어떻게 보이시냐면요. 옛날에 가든, 식당 가든 그 느낌 나요.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네. 그래서 맷돌 쓰신다 그러면 조금 조심하시라고 하는 게 또 이게 우리나라 옛날 맷돌 사이즈는 아담하고 이쁘기라도 해요. 요즘 들어오는 맷돌 다 중국에서 깎아오는 거라 맷돌용이 아니라 이 디딤돌용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크고 뭔가 안 예뻐요. 이게 빈티지한 느낌이 아니라 그냥 돌 동그랗게 깎아놓은 느낌이라 쓰실 때 소재 선택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잔디랑 디딤돌이랑 했을 때랑 꽃이랑 디딤돌 했을 때 또 느낌 틀리죠. 제가 봤을 땐 잔디보다는 꽃이 차라리 관리하기 더 나아요. 네. 근데 꽃잔디는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만 심으세요. 꽃잔디 엄청 화려해요. 그것도 같이 피잖아요. 쫙. 불난 것처럼 진짜 시뻘겋게 막 깔리긴 하는데 그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조금 덜 화려한 걸 원하시면 상록페랭이 같은 거는 한꺼번에 안 피기 때문에 좀 덜해요. 네, 페랭이 죽는데 상록페랭이라 그래서 꽃 피는 시기가 되게 긴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펴서 오래 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 지면 또 다른 게 피고 이렇게 해서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디딤돌. 같은 디딤돌인데 느낌 많이 틀리죠? 자갈 옆에 깔면 아까 말했듯이 풀이 덜 나서 관리하기는 훨씬 편하세요. 그리고 디딤돌 잔디랑 쓸 때도 이렇게 조금 단정한 느낌이 될 수도 있고 꽤 자연스러운 느낌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좀 취향과 기능적인 면. 빨리 지나가야 되는 데는 이렇게 일자로 놓는 게 좋겠죠. 조금 꼭 이걸 밟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곳. 그런 데는 이렇게 놓으셔도 돼요. 어느 게 더 좋으세요? 이쪽? 이쪽? 이게 가는 데마다 제가 여쭤보는데 계속 틀려요. 예. 네. 어떤 분들은 이게 자연스러워서 좋다 그러고 어떤 분은 이게 깨끗해서 좋다 그러고 진짜 이런 데서 취향이 나오나 봐요. 같은 느낌인데도 틀리시더라고요. 전 이런 게 더 좋아요. 잔디 없는 거. 물빠짐도 좋아요. 목재 쓸 때도 간격에 따라 느낌 틀리죠. 근데 얘는 목재를 쓴 거라기보다는 이 자갈이 덜 흩어지도록 쓴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비 오거나 그러면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턱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덜 없어져요. 여기는 이거 자체가 디딤돌처럼 놓아졌죠. 옛날에 침묵으로 이걸 많이 했어요. 타일. 이런 타일 경우는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포인트 되는 부분만 쓰시는 게 좋고 너무 여러 곳에 해놓으면 정신이 없어요. 정원이. 아니면 여러 곳에 하더라도 작고 구석진 곳에 이렇게 사람들이 어쩌다가 보고 이런 거 있네 이렇게 볼 정도 그게 좋지. 너무 중앙에 너무 크게 넣어놓으면 그거 있죠. 너무 진주 목걸이 너무 큰 거 하면 되게 유치해 보이는 느낌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나뭇잎을 찍은 거거든요. 이게 이거 만든 거예요. 실제 식물에다가 시멘트 부어가지고 화분으로 만들어요. 실제로 이거 여러 개 만들어서 그 분수대로 쓰는 데도 있어요. 실제 찍으면 이런 인맥이 굵은 애들 찍으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거는 우리나라 건 아닌데 우리나라랑 비슷한 걸로 머위 같은 거 있죠. 머위 같은 거. 다른 식물들도 돼요. 플라타노스 같은 거. 버듬나무 아시죠? 가로수. 플라타노스. 그런 잎들 잘 찍혀요. 일반 시멘트. 네, 일반 시멘트예요. 그 이게 빨리 굳기를 원하시면 그 빨리 굳는 거 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런 것도 있어요. 좀 빨리 굳는 것들. 그리고 여기에 사진은 없는데 고무장갑 있죠. 고무장갑 안에 시멘트를 채우시고요. 이렇게 모양을 구부려 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고무장갑을 찢어버리잖아요. 화분 돼요. 실제로. 그러면 되게 자연스러워요. 사진을 안 가져왔을 거예요, 제가. 너무 길어져서. 여기 이제 포장 이렇게 조금씩 해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 나중에 이거 없을 때는 테이블 같은 거 놓고 앉아 계셔도 좋아요. 왜냐면 그냥 잔디 위에 앉아 있으면 개미들이 맨날 타고 올라오거나 물기 있으면 되게 옷 같은 데 젖거든요. 그럴 때 부분적으로 전체를 또 다 포장해 놓으면 자연스러운 느낌이 안 나니까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포장 조그맣게 해 놓기도 해요. 중요한 거는 항상 큰 것부터 계획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집 지을 때도 기둥부터 세우지 벽지 고르고 뭐 이러지 않잖아요. 정원도 항상 어떤 분은 꽃이 좋다고 꽃부터 고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나무도 큰 거부터 그리고 시설물도 큰 거부터 그래야지 한 번 공사하고 쭉 갈 수 있지 작은 거부터 해놨다가 보면은 나중에 큰 거 들어왔을 때 작은 걸 다 옮겨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그런 거 있죠. 식물들도 햇빛 좋아하는 애도 있고 햇빛 싫어하는 애도 있어요. 생각보다. 그런 애들 계획할 때 내가 좋다고 막 갖다 놓으면 나중에 큰 나무가 들어와서 갑자기 그늘이 생겨버리면 작은 나무 옮겨야 될 때도 있고요. 시설물이 들어와가지고 그 햇빛 좋아하는 나무를 가려버릴 수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항상 큰 거부터 계획하신다는 거. 시설물들도 되게 종류가 많죠. 파고라들도 되게 다양해요. 다음에 바로 실습으로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나무는 나중에 집부터 붙여보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작업하실 수 있는 분부터 작업할게요. 그리고 이거 하시면서 이제 나무를 배치하시면 제가 다니면서 봐드릴게요. 그 나무 위치가 좋은지 아니면 왜 거기다 하셨는지. 거기 자르는 선하고 접는 선 있죠. 네, 두 줄로 자르시면 돼요. 네, 집을, 그러니까 집 모양 그 프린트물 있죠? 그거 자르시라고요. 이게 인면으로 작업해야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가운데 못 잘라. 아니, 가운데는 접으시면 돼요. 네, 고기는 자르셔야 돼요.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두 개를 만드셔야 돼요. 그렇죠. 예, 자르셔야 돼요. 네. 어, 숙지를 하는 데를 만들어 놔주고. 예, 중간도 이렇게 두 줄로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나오신 거 맞고 가운데 접으셔가지고. 그 또 한 장 있으시죠? 예. 요렇게 붙이시면 사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 나눠드린 것 중에 평면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자르는 거지? 네, 그 사이도 여기에다가 요 위치에다 붙이세요. 집 위치에다가 사각형으로. 저 앞에 보시면 사각형 붙여져 있죠? 집
평면. 네, 밑에 있나 보네요. 네, 여기에다가 요 위치에다 붙이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제일 아래에 있는 다 있으신 위치가 틀리구나. 여기 여기 여기에다가 요 위치에다 붙이세요. 이거 근데 거실 쪽이 어딘지 한번 여긴 따르셔야 돼요. 거실이 어느 쪽일까요? 집중해서. 그쵸, 창문 많은 데가 거실이에요. 창문 많은 데가 거실이에요. 집, 요게 집이에요. 요 집 평면이라고 했죠? 여기다 붙이세요. 아, 이렇게 접어서? 네네. 접는 진짜. 세상에서 가장 빨리 짓는 집이에요. 집을 붙여놓고 보면 택도서 이렇게. 아, 그거랑 위치 좀 안 맞아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지금 평면하고 아마 창문 위치랑 그런 건 조금 어긋날 거예요. 아니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 맞아요. 거기다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들을 앉혀보세요. 아, 그게 안 자르셔도 돼요. 굳이. 네, 사각형으로만 보이게. 집, 네, 그냥 접어서 바로 붙이시면 돼요. 그냥 집이 서 있는 위치만 보이면 되니까 너무 섬세하게 오리지 않으셔도 돼요. 이쪽이 창이 많죠? 이쪽이 거실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정원이 많은 쪽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죠. 집을 다 붙이신 분들은 그 나눠드린 것 중에 시설물 평면돌들이 있어요. 그것 중에서 뭐 데크를 놓고 싶거나 연못을 놓고 싶거나 이런 것들을 오려서 그것도 붙여보세요. 색을 칠하시면 더 좋고요. 나무에 색칠을 안 해도 되는데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무가 어떤 형태의 나무인지 아는 거거든요. 뭐 꽃이 피는 나무라던가 단풍이 이쁜 나무라던가 평면도 여기에다 붙이시면 돼요. 여기 평면도 여기다 붙이시면 돼요. 네네, 여기다 붙이시면 돼요. 아, 거기다 붙이고 나무 심으셔도 되는데 그럼 나중에 이걸 못 보니까. 아, 정확히 위치 안 맞아요. 여기다 하는 거 맞죠? 네네, 맞습니다. 거기. 네네, 거실 쪽만 맞춰서 그 집 위치에다만 붙이시면 돼요. 왜냐면 창문 있는 쪽에 나무가 어떤 게 심어지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네. 예, 여기다 붙이시면 돼요. 여기, 여기. 네. 네, 거기다 지으시면 돼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시설물이랑 시설물 안 하겠다 하시는 분은 나무부터 심으셔도 되고요. 나무를 심을 때 크기를 크고 작은 거를 섞어 심으셔야 이뻐요. 원래 이 생긴 모양이 집이 어떤 모양이냐면요. 이렇게 생긴 집이에요. 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붙이시면 돼요. 이거 잘라버려서 안 되겠구나. 학생들이 했던 집들을 쭉 몰아놨더니.
그 다음에 집 다 붙이신 분들은 우리 집 대문 위치를 한번 정해보세요. 대문 위치. 일단은 주차장을 하나 만들 건데요. 주차장 크기는 6m에 3m예요. 주차장, 대문 위치를 정하고 주차장을 한번 해보세요. 3m에 6m짜리 주차장을 만들 거예요. 네? 그러니까 크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6m죠. 6m에 3m짜리. 이게 스케일이 그럴 때 쓰는 거예요. 대충 어느 정도 크기가 필요한지 아시겠죠? 도로에서 바로 들어오는 거. 주차장 위치, 그러니까 대문 위치를 한번 정해보세요. 집 다 붙이신 분들은 대문 어디를 잡을까요? 대문 어디를 잡을까요? 여기. 볼까요? 고기를 잡으실 거예요? 차 어떻게 세우실까요? 이쪽을 보고? 네, 그러면 주차장 사이즈가 얼마나냐면, 대체로 공원에는 5m에 2.5m예요. 주차장 되게 작은 거 아시죠? 그래서 집에는 3m에 6m짜리를 만들 거거든요? 이게 6m고요. 얘가 잘못 쓰여졌는데 여기 3이에요. 6m에 3m짜리. 여기 들어갈까요? 여기 보면, 요 사이즈 한번 재보세요. 3600에 1200 하면 얼마죠? 4800에 5300. 그쵸? 그러면 요 정도 온다는 얘기죠? 되게 크네요. 대문을? 아니, 주차장. 주차 자리가 이렇게 크대. 이렇게. 잠깐만, 맞나요? 아니다. 이게 5.1이네요, 이게. 여기까지 안 오겠네. 그쵸? 5.1이니까 여기쯤 오겠네. 여기에 3m니까 이렇게 되죠. 예. 주차장. 그러면 여기가 대문하고 주차장 문, 옆에 사람 다니는 문. 네. 그럼 요게 요만큼 생긴다고 대충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그럼 길이 여기 나죠. 네. 그럼 정원을 어디에 꾸밀 건지 정해지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꾸며도 되는 거죠? 네, 요 안은 다 꾸미시면 돼요. 여기로 꾸며야 돼요. 네. 다 잘라서 헛발. 네, 잘라서 쓰세요. 주차장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차장 사이즈가 원래 공원에는 5m에 2.5m예요. 근데 그거 작은 거 아시죠? 그래서 집에서는 대체로 3에 6 정도 공간을 만들어요. 3에 6이요? 예, 3m에 6m. 그러면 여기 사이즈, 요 치수를 보고 대충 크기를 아실 수 있어요. 차는 없죠? 차는 없어요. 차는 사각형으로 그리세요. 그냥 그리면. 네네네. 입구. 대문 위치 잡아보세요, 대문. 대문 위치를 잡는데 위치를 잡으면서 한번 차가 들어갈지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넣으실 거예요? 여기가 대문이고요. 아, 대문에서 이렇게. 네, 여기. 그러면 이게 도로다. 네, 도로예요. 다 도로라고 생각하세요. 다 도로. 예. 아, 다 도로예요. 네, 다 도로라고 보시고요. 여기에 지금 이게 얼마냐면 7.2m예요. 네. 그죠? 그럼 6m면 어느 정도 될까요? 7.2m. 이 정도요. 고기면 7.2m가 되잖아요. 좀 작겠죠, 그거보다. 네. 그러면 고기에 3m 정도, 요거 반 정도예요. 요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요 정도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대문이 그쪽에 있으니까 대문에서 현관까지 어떻게 가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로를 포장을 할 건지, 주차장 어느 쪽에? 그쪽에 놓으실 거예요? 여기요? 그러면 차가 이렇게 들어오실 거죠? 어떻게 들어오실 거죠? 주차장 문 여기? 이렇게 차가 이렇게 들어와요? 차 6m면 이만큼인데 벽에 딱 붙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그쵸?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5.1이죠? 그럼 6m면 한 여기 조금 넘겠죠? 여기 6m에 3m니까 한 요 정도 되겠죠? 대문은? 사람 다니는 분은? 같이 있어도 되고 따로 있어도 돼요. 그럼 이쪽으로? 네, 그렇게 놓으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현관까지 어떻게 걸어갈지 생각해 보세요. 포장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잔디를 밟고 올 건지? 주차장, 아니, 네네. 현관. 주차장을 네. 차가 여기에는 이렇게는 못 써요. 너무 딱 붙기 때문에. 네. 왜냐면 5m라고 잡아도 사람 다닐 틈도 없잖아요. 이게 6m. 네, 예,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쓰려면 차가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6m 도로기 때문에 차 돌려서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따로 만들기도 하는데 일단은 이건 설계 조건에 주차장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대문은 하나고 그 대문을 통과해서 차가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다니는 대문 따로 놓으셔도 돼요. 주차장 대문이랑 다를 수 있으니까. 또 주차장 문 따로 있고 대문 따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같은 방향에 주차장 옆에 문이 붙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차장 문이 여기 있으면 바로 옆에 붙을 수도 있고 아예 사람 문이 따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원하는 대로. 네, 배치하시는 거예요. 셔터 표시는 네. 어떻게 해요? 아, 원래 문 표시는 따로 하지 않고요. 네. 여기에 문주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만 하셔도 되고요. 문이요? 네네, 문주. 그러니까 문 옆에 기둥. 이렇게 아, 표시하지. 이렇게요? 아,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만약에 여기에 셔터를 내리고 싶다면 네. 가로로 셔터를. 가로로 네, 좁아요. 그쵸. 거실이 너무 좁아요. 거실이 좁아요? 아니, 지금 이게 너무 좁아요. 아. 이게 정리한가요? 네, 가제보 큰 거고요. 이거는 좀 작은 사각형. 아. 얘는 가제보라고 해서 아까 유럽형 정자 보여드렸었죠? 선생님, 저는 자동차 일로 뺄래요. 그쪽으로, 집하고 너무 붙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왜냐면 이게 대문에서 안 보일게. 여기 장독대 놓게. 아니, 놓는 건 괜찮은데, 네. 집 벽에 바로 차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반대로 놓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두는데, 이렇게. 그 앞에다가 살짝 가려주면 되죠. 나무로. 앞에 안 보이게. 주차장 보기 싫으시면. 문은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 여기 들어오는 길이 훤해야지. 아, 이렇게 팡 뚫려있길 원하신다고요? 네. 아하.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대문까지 표시해야 되나요? 아니요, 대문까지는 표시 안 하셔도 되고, 이제. 이 정도만. 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사람이 만약에 대문이 사람 다니는 대문 이쪽이신가요? 예. 그러면 여기서부터 현관까지 어떻게 걸어가실 건지 생각을 해보세요. 포장을 할까? 잔디를 그냥 갈고 할까? 아니면 디딤돌을 놔서 디딤돌을 갈고 갈 건지. 디딤돌. 디딤돌이면 여기 오래 쓰셔도 돼요. 그 있지 않나요? 여기 있어요. 여기 디딤돌. 여기. 이게 자연형 디딤돌. 이거는 정형식 디딤돌. 네네. 이게 남쪽이요. 이쪽이 남쪽이요. 네, 그쵸. 당독대는 어느 쪽으로 있어요? 당독대는 여기도 앞에 큰 나무만 안 심으면 남쪽이에요. 아, 남쪽이에요? 예. 네. 왜냐하면 앞에 집이 없어서 그늘이 안 생기죠. 벤치. 여기 앞에 큰 나무만 안 심으면 된다고요. 그럼 뒤쪽으로 나무를 심어야 돼요? 뒤는 괜찮아요. 차들이 들어오는 문이 여기가 3m여야 된다고요? 아, 그러니까 원래 법적으로는 2.5m여도 되는데 그게 굉장히 좁은 거 아시죠? 우리 주차장 세우려면 너무 빡타잖아요. 집에서까지 그럴 필요 없으니까 한 3m 정도 여유 있게 잡으라고. 문도 여유 옆에다 놓으세요. 그러셔도 돼요. 아니, 어때요? 사람들 우리 요 문 사이즈가 얼마쯤 돼 보세요? 우리 0.9예요. 예, 900cm예요. 우리 밖에 대문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죠? 1m, 뭐 1.2m 정도 잡으시면 넉넉해요. 이게 뭐지? 이거 디딤, 이게 포장이에요. 바닥에 돌, 이렇게 막 넣는 거 있죠. 네. 청소하기 싫으니까 한 가운데다가. 주차장을 없애고 불법 주차를 하자고. 이거 일부러 울타리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 주차장은 어디? 대문은 어디? 거기요? 주차장이 그러면 이렇게 생기나요? 아니면 이렇게 생기나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선생님, 이게 주차장 예민한. 주차장을 먼저 자리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를 가릴 건지 말 건지. 여기요, 세울 수 있는데 문제는 거실에서 차가 보인다는 거죠. 그 보이는 것 때문에. 왜? 일부러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왜? 있는지 없는지. 아, 그니까 뭐지? 차를 항상 보시게요? 사실 경관적으로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면 집 안에서 이렇게 밤에 만약에 차가 운전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안방일 확률이 높은데 헤드라이트가 항상 유리를 비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어올 때. 그러면 늦게 들어오거나 할 때 집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참 불편하겠죠. 그리고 여기 공간을 되게 많이 쓸 수 있는데 여기에 챙기면 이만큼이 없어지는 데다가 여기로 또 걸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포장이 생기면 공간이 많이 죽죠. 그래서 도로가 몇 차선인지 뭐 이렇게 여기는 6m, 8m 이 앞에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6m에서는 이렇게 돌아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6m 쪽에서는 이렇게 오거나 여기서 들어가야 돼요. 아, 여기도 있겠다. 네.
주차장부터 잡으세요. 선생님 이거 그냥 잘라도 되죠? 네, 잘라서 쓰시면 돼요. 크기 같은 거는 원하는 대로 맞춰서 쓰시면 돼요. 나무도 잘라서 붙여요? 네, 나무도 잘라서 붙여보세요. 붙이고서 나중에 저랑 그게 왜 그렇게 붙여졌는지 한번 얘기하시고요. 하시면서 무조건 하지 마시고 의문사항 있으면 손들어서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가서 봐드릴게요. 주차장. 주차장이 지금 어느 쪽으로 이쪽은 입구라서 이쪽에서 아 그쪽에 놓으셔도 돼요. 여기다 네. 주차장이 이룰 거가 없죠. 네, 주차장 공간 비워놓으시면 돼요. 네, 네, 네. 여기 이렇게 비워놓으면 돼요. 그 그리셔도 되고요. 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려놓으시면 더 좋고요. 예. 네. 사이즈는 6m에 3m 정도 잡으시면 돼요. 주차장 표시는 없어요. 그냥 그리시면 돼요. 어느 위치로 가실 건지만. 주차장 만들어서 위에다가 잔뜩 빼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대신 매연이 안 들어가게 조심하셔야죠. 네. 그 오염물질 특히나 공기 중으로 가니까 주차장 잡으셨어요? 대문을 얻어 뭐 자기 앞으로 이쪽으로. 그러니까 대문을 먼저 잡으시면 되는데 어떤 이쪽으로 잡으시면 여기가 현관이잖아요. 이렇게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외부 사람들이 우리 집 올 때 정원이 너무 환히 보이죠. 아니면 이렇게 오고 정원에 이쪽을 조정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쪽으로 올 거면 이쪽을 주정으로 잡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주차장 위치는 본인이 잡으시는 거예요. 대신 우리 집 안에서 봤을 때 여기가 거실하고 안방이죠. 여기에 주차장이면 밤에 차가 들어올 때 안방으로 헤드라이트 빛이 계속 비치겠죠. 그리고 안방에서 내다봤을 때 정원이 보이는 게 아니라 주차장이 보이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같은 공간이어도 좀 안 예쁠 수 있죠. 주차장은 제가 봤을 때 이쪽이나 이쪽이 나으실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대문은 가운데로 내는 게 아니고 측면에 네 가운데 놓으면 또 공간이 둘로 잘라지니까 한쪽이 측면에 있으시는 것도 맞죠. 이 연못이에요 뭐예요? 그거 포장이에요. 연못은 그 밑에. 아니 포장이에요? 네 돌을 그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내려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포장이에요. 이거는 너무 크고 이거보다 작은 나무 있어요. 이거 뭐예요? 그것도 포장이에요. 포장 종류가 벽돌로 한 거. 그 큰 화강석으로 한 거 되게 여러 종류예요. 대문하고 장독대에게 하고. 네, 장독대 거기 하시면 그 장독대 놓으실 거면 앞에 큰 나무 심으시면 안 돼요. 이 장독대는 음지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양지에 있어야죠. 얘는 좀 큰 편이에요. 보시면 이게 우리가 여기 이게 6m잖아요. 연못도 좀 잘라도 되죠. 자르셔도 되죠. 네, 나 연못 조금만 부사도 조금만. 네, 잘라서 쓰셔도 돼요. 지금 이게 사이즈가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라 원하시는 만큼 자르셔도 되고 그리셔도 돼요. 모양을 보고 이 안에 꽃 해가지고 꽃 하셔도 되죠. 온실처럼 쓰시면 되죠. 아, 그거 바퀴처럼 아까 그것처럼 쓰시게요? 네, 그렇게 하고 표시만 해놓으세요. 그래도 돼요. 근데 좀 클 텐데 그거 6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집은 여기거든요. 그래서 장독대를 여기다 놓으시면 완전 그늘 속에 있어요, 얘는. 그리고 이게 되게 좁잖아요. 집을 붙이셔야 돼요. 공간을 내가 집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거니까 주어진 조건 하에서 만드셔야 돼요. 얘는 햇빛 많은 데다 놓으시는 게 좋아요. 주차장 쪽에 놓으려면 여기를 담으로 얘가 매연이 안 가게 하셔야 되고요. 먼저 올려놔 보시고 붙이는 거는 나중에 자리 다 잡은 다음에 붙이시는 게 좋아요. 아, 붙일 때는 세워서 붙여야 되는데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네, 그렇게 붙이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위치에 갖다 놓으셔도 돼요. 갖다 놓고 저를 부르시면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나무는 어떤 걸로 잘라요? 원하시는 걸로. 이걸로 자르셔도 되고요. 얘네들로 자르셔도 돼요. 여기 뒤에 또 있어요.
나무를, 그러니까 일단 붙이기부터 하지 마시고요. 위치를 다 잡은 다음에 붙이셔야 더 안정감 있게 배치가, 이거 떼었다 붙였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올려놨다가 붙이시는 게 더 좋아요. 어떻게 유실수도 못해요? 아, 유실수는 상관없고요. 유실수는 내가 붙이기 나름이고, 이런 경우는 화렴 낙엽수. 잎사귀가 큰 화렴 낙엽수. 이런 경우는 침엽수죠. 상목수. 중부지방에서는 상목수. 이거 하나 붙여보세요. 거기 이제 공장 오늘 공장 당근에는 공장 당근 이거는 남부지방 야자 같은 거잖아요. 남부지방에서만 되죠. 요거는 그건 좀 나무가 크고요. 붙이시려면 요걸로 붙이셔야 돼요. 같은 종류거든요. 이 뒤에다가는 못해요. 당뚝대를? 아, 당뚝대를 못한다기보단 햇빛이 안 되니까 하는 의미가 없죠. 뭐 앞에다가 앞에 옆에 이쪽에다 하시고도 되고요. 앞에 그늘만 안 생기면 돼요. 이 뒤에는 건물 때문에 그늘이 생겨서 북쪽이라 안 되고요. 포장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세 가지 포장을 해봤어요. 다 썼네. 네. 이렇게 하면은 바닥이 녹지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죠? 아. 포장이 많으니까. 게다가 그럴 거 이렇게 많이 하려면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거 사실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게 공원 같은 느낌 나서 차라리 이렇게 있으면 한 군데 정도는 좀 빼고 얘가 또 집에 너무 가까우면 집에서 나올 때 집 안에서 경관이 얘밖에 안 보이잖아요. 밀려가지고 파고라가 얘나 얘 둘 중에 하나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이런 포장을 하는 이유는 이런 거 없어도 여기다 테이블 갖다 놓고 앉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파고라가 두 가지에 포장이 세 가지면 너무 과하고요. 네. 시설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얘가 중간에 있잖아요. 우리 집 거실이 여기예요. 네, 이렇게 바라보면 딱 바라보면 정원에 정자만 보여요. 이 정자가 이렇게 중앙에 있으면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이럴 때는 사이드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여기서 봤을 때 시원하고 여기 왔을 때 이 휴식 공간 주변으로 좀 가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앞에가 시원한데 여기다 놔두면 이렇게 가려버리면 거실에서 봤을 때 우리 집이 굉장히 답답하죠. 나무는 얘 어디에 심는 거예요? 앞에? 그러면 우리 집이 너무 많이 가려질 것 같은데? 이렇게 봤을 때요. 여기는 나무 가이즈 사이로 앞이 보여야 집이 넓어 보이는데 이렇게 상목수가 일렬로 쭉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벽을 친 거거든요. 답답하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나무들이 앞쪽에 사는데 똑같은 나무가 계속 서 있으면 가로수 같아요. 크고 작은 게 섞여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런 애랑 이런 애를 이렇게 섞어서 사이사이에. 저 그냥 이렇게 해놨는데. 아, 울타리는 괜찮아요. 여기는 울타리는 괜찮은데 전면 쪽이라서 전면 쪽은 좀 섞어서 여기 사이드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너무 많이 가려지면 우리 집에 울타리를 쫙 친 것 같아 보여요. 얘가 키도 작지 않잖아요. 이렇게 울타리 치려면 좀 작은 애로. 주먹이죠, 네, 주먹은 근데 햇빛을 좀 싫어하는 애예요. 솔직히 말하면. 유실수 중에 그나마 기르기 편한 데가 어떤 거예요? 유실수 중에서. 기르기 좀 편한 거. 전 체리나무나. 아, 체리는 우리나라에서 안 되고요. 네, 체리는 우리나라에서 안 되고. 우리나라에 되는 건 매실, 자두, 살구, 감나무, 모가. 레몬도 안 되죠? 레몬도 안 돼요. 레몬은 온실에서 키우셔야 해요. 온실에서 키우셔야 해요. 네. 여기는 나쁘진 않은데요. 문제는 부엌이 여기예요. 장터 들어가실 때마다 동선이 굉장히 기실 거예요. 그것만 괜찮다면 상관없어요. 여기서 나와서 일로 뜰 건데. 응, 그러셔도 되죠. 그거 위치는 괜찮아요. 여기는 서양이라서 가려주신 건 괜찮아요. 서양빛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울타리가 쫙 벽처럼 쳐져 있어요. 답답하죠. 그리고 정원이 되게 좁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걸 치고 싶으셔도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거보다 큰 나무들이 중간중간에 계절 경관을 느낄 수 있는 나무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야 돼요. 좀 봐주세요. 얘 말고. 얘는 좀 작죠? 보면은 이게 키가 요게 1m인데 3m 2m 정도 되겠네요. 괜찮겠네요, 이 정도면. 근데 조금
요게 빈역기 아니 빼지 마시고 이렇게 울타리 하셔도 돼요. 근데 집이 좀 답답해 보이죠. 이렇게만 해놓으면 그러면 이 사이에 좀 이거보다 좀 작지만 얘네들보단 큰 애들이 중간중간에 끼어 있어야 계절이 바뀌는 것도 아시고 꽃도 좀 피고 그리고 요런 모서리들은 사실 큰 나무 심어서 공간을 딱 잡아주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자가 여기 있네요. 대문에서 들어오면서 우리 집이 계속 보이겠네 정자가. 여기가 이렇게 넓은데 왜 여기다 놓으셨어요? 놓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거실에서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이쪽에서 지내면 더 편한데 대문 쪽으로 나와서 지내니까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런 데다 텃밭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희 들어오면 여기 들어와서 서양은 괜찮아요. 햇빛 가려주니까. 대문이 큰 거 하나 있고. 네. 장국대. 대문이 어디예요? 대문 여기. 아 예. 쭉 와서 여기 옆에 시원하게 하고 큰 나무 하나 심어놓고 장국대 옆에 있고 여기는 이제 꽃나무랑 쭉 심고 정자 있고 정자에 처지는 나무 하나 심고. 텃밭은 어떨까요? 처지는 나무 중에 어떤 거 생각하신 거죠? 버드나무라 해야 되나? 어디 있는 거죠? 버드나무요? 버드나무는 물을 좋아하는 애예요. 그래서 안 되고 꽃 피는 것도 괜찮으면 수양벚 같은 것도 괜찮고요. 수양 형태가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집에는 버드나무 잘 안 심어요. 처지는 나무 심었으면 좋겠어요, 정자 옆에는. 정자 옆에 처지는 수양으로 수양형을 가진 거를 고르셔야 돼요. 쉽지는 않은데 그리고 여기는 그냥 크고 이렇게 일렬로 쭉 심기보다는 네. 모여 있는 곳은 모여 있고요. 네네. 좀 비어 있는 곳은 비어 있고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나무가 꽃은 써놓은 곳이 없어요. 네 그거는 뭐 상관없고 문제는 얘인데 얘가 이거 코너는 괜찮아요. 코너. 잘 하셨는데 얘 때문에 문제예요. 너무 커 장독대 가린다고. 게다가 이게 낙엽이랑 이런 게 막 떨어질 거 아니에요. 벌레도 그렇고 장독대가 갈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좀 문제긴 하네요. 그러면 차라리 장독대를 아, 장독대는 누가 이게 지형상으로 들어오면서 좀 안정감 준다고 좋다 그러던데 그래서 이건 사람마다 좀 틀리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장독대가 아 위치가 좀 애매하긴 하네. 차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물다리를 칠 거잖아요 뒤에니까 그러니까 차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상관없는데 장독대가 정자 옆으로 가도 그렇고. 네, 그렇죠. 아니면 이 나무를 치우고. 얘가 이렇게 큰 데로 가면 어떨까요? 얘가. 근데 이 나무 너무 크네요, 솔직히 우리 집에. 그렇죠. 제가 큰 거로 심는다는 얘기지 이렇게. 아니면 얘가 들어가고. 아, 코너에는 그게 있는 게 낫긴 한데. 그렇죠. 코너에는 좀 나무가 어쩔 수 없네요. 낫죠? 앞쪽을 비워놓고 이렇게 심는 수밖에 없네. 이쪽은 이쪽만 안 가리면 되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작은 거 심으면 되죠. 그리고 여긴 서양 자동차 이렇게 꾸미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나무를 이제 작은 나무들은 채우면 되죠. 작은 나무 꽃이랑 이제 꽃잔디랑 채우면 되고. 네. 텃밭을 어떻게 하나? 네? 뭐를? 텃밭을. 텃밭이요? 텃밭은 이런 데 같이 있으면 편해요. 장독대 주변으로. 고민이 많으시네요. 얘가 좀 가려지겠네요. 텃밭이랑 꽃밭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쪽에 대문인가요? 대문 여기다 내야 돼. 아니 주차장은 여기고요. 대문 여기다. 아니요 꼭 그러진 않아요. 어디에 놔도 되는데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공간 활용이 조금 떨어져요. 근데 주차장 안으로 싹 들어갔으면 좋겠고 대문은 여기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그러면 어쨌든 동선이 생기기 때문에 이쪽은 못 쓰게 되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동선이 두 군데로 나니까 넓지 않은 집에서는 조금 공간이 쪼개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텃밭을 이쪽에 놓으셔도 되는데 대신 경관이 겨울철에는 안 예쁘다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꽃밭은, 이쪽이 대문이 아니라면 있다면, 이쪽에 넣으셔도 되는데 꽃밭은 여기다 넣는 거예요? 네 꽃밭 상관없어요. 근데 대문이 여기가 없다면 이쪽에다가 텃밭 넣으셔도 되는데 대문이 여기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여기
아, 근데 어차피 도로는 3면을 다 있기 때문에 예, 네, 없음. 저기 이게 이렇게 되면 태양열 같은 걸 설치할 리가 없다. 지붕이요. 지붕 뭐 한 면이야, 전체 다. 지붕 남쪽으로 그렇죠. 이게 다 도로는 급박스 눌러야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여기는 도로예요. 무조건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도로면 급박스 눌러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북쪽은 아예 안 되고요. 우리나라가 햇빛이 태양열을 해도 유럽의 70%밖에 효율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남쪽. 여기도 남쪽은? 여기죠. 여기에요? 여기 보면 방위표. 아, 북쪽, 네. 남쪽. 선생님, 4.800이면 4m80이라는 거예요? 네, 4.8. 4m면 지금 이렇게가 1m 정도 돼요.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덩쿨이나 이런 걸로 해도 돼요? 네, 거기에 덩쿨을 하려면 울타리를 치시면 돼요. 왜냐면 덩굴은 그냥 살 수 없으니까 지지대가 있어요. 장독, 유실 좀 멀겠지 뭐. 장독들. 여기에 벌레 안 들어가게 맨날 쓸고 닦고 하시면 돼요. 제가 원래 그런 거 싫어하는데. 그럼 유실수를 딴 데로 빼셔야 해요. 유실수를 이쪽으로. 꽃을 이쪽으로 가고 유실수 이쪽으로 오세요. 그럼 되겠구나. 여긴 담이요. 여긴 네, 작은 꽃나무. 꽃이 안 피죠. 북쪽이잖아요. 게다가 이 건물 때문에 여기는 영구 음영지예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좀 오죠. 아, 그러니까 영구 음영지는 아니고 해 뜰 때 빛이 들어와요. 해 질 때 빛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음지 식물 심으면 돼요. 뭐 화살나무라던가. 조금 음지에서 자자는 주목은 너무 이게 좁아서 안 되고 화살 괜찮을 것 같고 그나마 조금 될 수 있는 게 뭐 덜꽁 정도 되려나? 뭐 생각해야 되나? 네. 파고라가 이쪽에 있는 이유가 있나요? 문이 와 여기가 문이구나. 네네네. 주차장 입구는 여기예요. 텃밭은 여기가 너무 좁아서 그리고 햇빛들을 다 가려놔서 텃밭이 여기는 안 될 것 같아요. 텃밭이 지금 나무가 여기는 왜 비워놓으셨어요? 여기요? 지하 트이게 하려고. 여기 꽃밭 만들고요. 이렇게 되면 너무 답답한 거 아닌가요? 나무가 일렬로 쭉 서 있다. 아니 그러니까 일렬로 서 있는 거는 괜찮나요? 이 정도 나무 숫자는 괜찮은데 일렬로 서 있는 게 문제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얘네가 이렇게 다 비슷한 사이즈가 일렬로 이렇게 서 있으면 되게 어긋나요. 네, 그러니까 조금 크고 작고가 섞이면서 그것도 간격도 똑같은 간격으로 떠서 있으면 우리 가로수 같은 느낌이죠. 찾기 가는. 그러니까 나무가 모여 있는 곳은 모여 있고 흩어진 곳은 흩어져야 돼요. 그래서 얘를 잘라서 이렇게 세 주가 모이고 이렇게 두 주가 모이고 그러면 여기가 시야가 트이면서 좀 더 정원이 넓어 보이죠. 그리고 여기를 비워놓으신 것보단 차라리 얘가 이쪽으로 가고 여기에 텃밭이 있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이쪽 공간은 우리가 거실에서 이렇게 나가서 돌아가서 쉬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원을 바라보는데 이 앞에는 대문 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자에서 쉴 때는 자연을 보려고 쉬는 건데 대문을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우리 정원을 쭉 바라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아, 이쪽에서요? 네. 그러면 이쪽에 주변에 꽃도 심어놓고 그러면 정자에 앉았을 때 예쁜 경관들이 보이는데 물론 여기 대문에서 이쪽에 나무가 하나 있어야 돼요. 대문하고 너무 마주 보이니까 여기에서 조금 예쁘고 화려한 나무가 하나 있으면 내가 이 정원을 다 즐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있으면 이렇게만 보이게 되죠. 이렇게 여기는 뭐로 쓸 건지 용도가 없어요. 예쁘고 화려한 나무는 뭐가 있나요? 배롱 같은 것도 괜찮고요. 단풍도 괜찮아요. 단풍도 이렇게 다관형으로 자라내는 되게 화려하고 예뻐요. 그리고 풍단풍인가요? 아니요, 청단풍도 예뻐요. 예, 그리고 단풍이에요. 예, 단풍 괜찮아요. 단풍 이런 데 심으시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단풍은 손이 덜 가요. 웬만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 그래서 배롱나무가 네, 네. 줄 지어서 심지 말고 네, 조금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조금 모으고 그리고 중간에 좀 비워놓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 나무 잘 심으셨네요. 쓰러뜨렸다, 내가. 여기에 문. 아, 문에 능수가 올리신 거예요? 주차장이 없네요. 정면에? 아, 여기, 여기. 나무 심어서. 그러면, 여기 주차장하고 집 사이에 여기가 너무 보이잖아요. 사실, 여기 심으신 건 괜찮고요. 여기쯤에도 이렇게 큰 나무 말고, 큰 나무 말고, 그냥 목수국 정도 되는 애들만 심으셔도 돼요. 그래서 너무 여기가 우리 집 이렇게 들어오다가 여기쯤에서 한번 시선을 가려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쯤에. 그리고 여기도 보면 모아 심은 거 되게 잘 하셨는데요. 여기가 너무 부러워요. 여기는 너무 밀식돼 있고 살짝 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벚나무 심으신 거예요? 벚나무가 집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꽃이 이쁜 건 맞는데 꽃이 지고 나서는 아무 용도가 없어요. 왜냐면 덫이 떨어지면요, 요만한 거 떨어지잖아요. 그게 온 바닥에 다 깔리거든요. 그래서 벚나무보다는 살구나 매실이 나와요. 살구나 매화. 네. 뚫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저 끈은 무슨 끈으로 주겠어요? 저거는 와이어 팔아요. 그러니까 그 뭐지? 우리 액자 같은 거 다는 철사, 굵은 철사, 그러니까 그냥 철사 말고요. 이렇게 꼬여있는 철사 아세요? 그런 거 팔아요. 그, 네, 그, 예? 네? 그런 거 하셔도 되는데, 막근은 사가요. 그래서, 예, 와이어 사 쓰셔도 되고, 철물점 가서 그냥 철사 있잖아요. 그거 하셔도 되고, 그, 보조는 어떻게 해요, 밑에는? 묶어서. 구멍을, 구멍보다 큰 매듭을 만드시면 되죠. 근데, 저게 원래 장식용 그 매듭 같은 것도 있는데, 굳이 그런 거 안 쓰셔도 되고요. 그, 로프끈 있죠, 로프끈. 그, 철물점에서 파는 로프. 그거 쓰셔도 돼요. 그것도 고정 잘 돼요. 그리고 안 썩고. 예, 잠시만요. 마무리 하고 나서 봐드릴게요. 지금 정리, 그러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짧죠. 그래서 마무리까지 다 못 하셨을 텐데 시간이 끝나서 이제 가실 분도 있고 하니까 정리를 한번 하고 맞춰드릴게요. 그 지금 작업하신 거는 이 중요한 거는 이 심는 것보다 왜 심는지랑 위치 같은 거 봐드린 거고요. 그 정원을 꾸미실 때 항상 왜 필요한지 먼저 생각하시라고 하는 거 그것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오후 시간에 피곤하실 텐데 수업 들으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